쇼트댄스에서 51.56점으로 4위를 기록했는데요. 자, 오늘 그 상승세를 이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호명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네. 모습이네요. 저런 미세한 부분도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영향을 미치죠. 그쵸. 4번 버전 2 리자드 예, 빨리빨리 강민 불러줘야죠. 강민님이 대한민국 On the ice,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여자 선수 이효정 선수의 and 표정 Richard 연기를 Kang. 중점으로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쇼트 4위고요. 음악은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계단 그리고 카슈미르입니다. 특이하게 첫 번째 요소가 컴비네이션 스핀이죠. 안정적입니다. 클러스터 시퀀스 시작했죠. 강강인 선수는 굉장히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효정 선수를 잘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동작의 맺고 끊음이 분명해 보이고요. 예. 전에 있었던 시합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모습. 트위즐 들어가고요. 좋아요. 좋았고. 스텝에 이은. 쪽? 네. 싱크로나이즈드 트윗을 잘했습니다. 트윗을 요소는 평소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흐름 좋아요. 표정 보세요. 아, 네, 어려운 도약에 이은 커브리프트. 강강인 선수가 한쪽 다리로 커브를 유지합니다. 음악이 바뀌었죠? 코레오 트위즐. 다이아그널 직선 스텝 시퀀스 시작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강강인 선수 아주 안정적인데요. 네, 마지막까지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네요. 코레오스핀 코레오스핀 무브먼트 마무리. 마무리. 네. 분위기 좋은데요. 네, 일단 큰 실수가 눈에 띄지 않았고요. 네, 분위기 좋아요.
예. 네. 익숙치 않은 모습이네요. 싱글 선수에게는 네. 마냥 부러운 모습이죠. 예. 서로의 경기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네.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 지난 포. 예쁘네요. 지난 링크장에서 보여주는 저런 하나하나 요소들도 관중들과 또 심판들에게 경기 외적으로 또 본인들을 알리고 본인들을 각인시키는 저런 요소입니다.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잘했어요. 네. 어제 쇼트댄스에서도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선수들 표정도 잘했어요. 네, 굉장히 네. 안도하는 잘 맞힌 느낌인데요. 캐나다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죠. 이호정 감각인 선수는 각자 주니어 대회 때 국내 챔피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호정 잘 탔던 선수, 선수들이에요. 2011년 감각인 2014년 국내 챔피언이었는데 챔피언끼리 만나서 점프가 없는 춤을 또 보여줍니다. 굉장히 표현력이 좋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전향을 하기 전부터 아 저 선수들 둘이서 아이스댄스를 한다면 참 그림이 예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지금 이호정 선수가 화장을 이제 시합이라서 했는데 네. 화장을 안 한 모습 둘이 정말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네. 예.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추고 서로의 그 생활이 비슷해질수록 표정이 네. 또 닮아가는 거죠. 예. 굉장히 친남매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호정 감각인 조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레베카 킴, 키릴 미노프, 또 미뉴라 알렉산더 게멀레인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댄스의 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그렇죠. 평창에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 무대에 서는 꿈을 안고 얼마나 본인들은 또 바라고 염원하는 무대겠어요. 네. 둘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지만 외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캐나다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고요. 지난주 4대륙 대회 때 토탈 점수가 112.42였는데 네. 그 점수를 넘어서야겠죠? 넘어서는 점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 79점? 프리댄스 79.66. 아 넘어서네요. 네 넘어서네요. 예, 예. 감점이 1점 있고요. 131점. 야 131.22. 현재 1위로 네. 올라섭니다. 4조가 경기를 마친 상태에서 131점.